능력을 또 말하기도 힘들고. 몇 명이에요? 몇 명은 다 시켰냐? 혼자? 몇 명은 다 시켰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교실 분위기가 차분하네요. 차분. 네. 지난주 배운 거 복습들 잘 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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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누가 복습 담당입니까? 네, 제가 이제 복습 담당입니다. 예. 우리 네. 상우 씨 한번. 복습해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부분을 네.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좀 잘못된 게, 이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어떤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본 네.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이.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게 그 시절에는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부모가 부자이거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님이 부자였던 거죠. 아니면 그 당시 사회적인 그렇죠. 통념은 그렇죠. 그다시 그렇지. 부자의 사회적인 통념은 뭔가 바로 부자는 뭐 복을 받았다.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뭐 가난한 자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통념이 갔냐면 그만큼 재정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네. 굉장히 시간을 잘 투자할 수 할 수가 있어 투자할 네. 수 있죠. 그에 반면 가난한 자들은 이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됐냐면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에도 밭에 내보내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일을 시키고 맞아. 자기는 돈을 착취하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니네들은 죄인이다. 그런 사회적인 네, 그런 사회적인 풍년이었죠. 예.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 안 좋은 시절에서 시대에 그 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얘기를 하신 게 무엇이냐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헌신하고 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했던 의미는 어떤 뭐 조상 같은 것 팔고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부자들이 너희들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네. 시간의 끝맞음을 맺었던 네.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나요? 부자 청년 어떻게 됐어요? 부자 청년 근심하고 돌아갔죠. 예, 정말 금년에 네. 가장 복습을 잘한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다. 금년에. 예, 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예, 이제 오늘 컨셉이 차분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 누가복음 49강.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수희 학생부터 네. 두 절씩 이렇게 읽으시고 나머지 두 절은 같이 읽읍시다.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삭개오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이미지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뭡니까? 키가 작다. 키가 작다. 키가 작다.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광호 학생 키 작은 걸로 타박하던데. 그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 키가 작다라는 기준의 그 인식이 몇 센치 정도 같아요? 키가 작다? 150cm? 남자잖아. 남자지. 남자. 남자 기준으로. 150cm. 150. 150. 우리 반 그 여성들 키는 굉장히 큰데. 170 넘지. 120? 150입니다. 아, 150. 오. 어떻게 알았어요? 와, 엄청 작다, 그래도. 그렇구나. 150 아래면 작다라는 작다. 표현을 했어요. 작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니까 그 신장이 오늘날처럼 크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많은 150 아래면 작다 그랬어요. 뭐 오래전에 한번 어느 연예인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180이 안 되면 루저다. 루저. 아, 그랬죠.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네. 170대 남자들이 열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루저가 됐죠. 그럼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거 참. 네. 저는 이제 170이 안 돼요. 네. 근데 180 아니셨나? 깜짝 놀랄만한 것은 네. 이 키가 중학교 때 키예요. 그때는 우와. 완전 장신이셨겠는데요? 중학교 때는 굉장히 키 뒤쪽이 큰... 그렇죠. 63명 중에 그때는 키순으로 보는 그렇죠. 네. 54명이었어요. 그러면 큰 편에 완전 큰 편이죠. 속했었죠. 네. 그런데 방학을 하고 학교를 나가니까 갑자기 천지가 날라. 애들이 다 애들이 컸어. 얘네들이 뭘 먹고 왔는지 얼굴 이 구조도 달라져 있고 맞아, 맞아. 목소리도 막 변하고 이렇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 있더라고. 왜 그래? 그때부터 뭘 하나? 그때부터 저는 뭘 먹었길래? 이제 오늘 사케오가 키가 작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저런 이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삽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모든 기본적인 전제를 다 내려놓고 선입관을 다 빼고 오늘 이 클래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의미로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되게 기대되는 게 누가복음 앞에 계속 배우면서 삭개오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서 저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굉장히 오늘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를 계속 가지고 저는 늘 기대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기대를 갖는 게 좋아요. 네.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네. 자, 이 본문을 조금 정확히 풀 필요가 있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고 지나가시더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맞죠? 네. 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일부러 들르죠. 그러니까 저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그 땅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스트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이 말은 반드시 뭐뭐 하여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실상 목적지는 수가성 우물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는 말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는 여리고만이 유일한 길이어서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는 여리고 말고도 여러 길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17마일 정도 되는데 이걸 키로수로 한 사람은 한 27km 됩니다. 27km. 그러니까 여리고로 그냥 지나가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작정을 하시고 여리고로 들르신 겁니다. 네네. 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근데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네. 아, 이 뭐예요? 이 헬라 말인데 이도 이도라는 이도. 말인데 이도 이 이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라 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이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은 번역의 과정에서 이 보라라는 이도라는 말이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게 읽다가 그 앞에 보라라는 말을 넣어서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보라. 자 뉘앙스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네. 보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분명한 이 마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도라는 말이 들어간 것과 빠진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불행히도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보라.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두 가지로 소개를 했네요. 네. 자, 우선 세리장 이 삭개오라는 말이 레위식 이름인데 청결하다 그 뜻이에요. 청결하다. 그러니까 청결하다? 이 이름은 당연히 누가 지어줬을까?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그러면 네. 이름처럼 못 사는데 부모님이 저 아들을 10달 품고 그 후에 태어나게 했을 때 이름을 저렇게 지어줬다면 저런 인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름을 당연히 지었었겠죠. 네. 근데 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 이름처럼 살진 못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 두 가지 프로필이 소개되는데 세리장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네?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 장. 두 번째는 부자예요. 여러분 이 세리장은 보통 이 당시 기준으로 나이 40이 되어야 정상이 그렇겠죠. 예. 이 세리는 그 당시 생활수단이 어떠한지는 아시죠, 잘. 네. 로마 정권의 인면권이 있어서, 네. 로마 정부에서 할당하는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네. 이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동족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동족들에 의해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외국인 그냥 말하자면 네. 우리 일제 시대 기준으로 하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네. 네. 취급을 당연히 받은 거죠. 그런데 네.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본문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도대체 누가 지나가길래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래 이렇게 호기심처럼 쓰여졌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기다렸던 겁니다. 깊은 열망과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타고 올라가죠. 그렇게까지. 세리장님이신데. 맞아. 그러니까 그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네. 자기의 신체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보고자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떠보십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5절 전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모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때 예수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 30대 초반인데. 그렇죠. 세리장 나이가 40세. 40세는 돼야 장을 달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반말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식 표현. 네. 살게요. 이름만 뭐 예를 들면 사케오 씨 뭐 이랬겠죠. 내려오시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조심해서 들여다볼 게 있는데 뭐냐면 6절을 잘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그 부름에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고 즐거워. 어떻게 영접. 했다? 영접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선 여기에서 이게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연도에 들어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행길을 이 행렬을 정치적 왕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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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호하고 열광적으로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열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가장 큰 현실적 꿈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워지는 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 기대를 누구에게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면 이 길거리에 가장 나오기가 꺼린 사람이 누구여야 세리네. 할까요? 세리네. 로마 천에서 일했으니까. 네? 세리. 누구여야 할까요? 세리. 심지어 세리 장님이 나오셨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세리 장인 이 삭개오의 이 태도는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러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지금 이 삭개오는 그 모든 인생의 인면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로마 정권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직책 자체가 누구를 위한 직책이에요? 로마 네. 정부를 위한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가 지금 여기에 환영의 인파가 가득한 무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는 깊은 열망과 기다림으로 급히 내려와 그분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위험하네. 네? 위험한 일이었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뭔가가 그렇죠. 뭔가 예전에 뭔가 삭개오의 인생 속에 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유보하고 네. 성경을 좀 보십시다. 급히 내려와 6절입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다 같이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자, 향기 학생. 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죄인은 누굴 가르친 걸까요? 저기 삭개오. 삭개오. 그렇죠? 네. 죄인이라는 구분과 표현은 예수님이 한 겁니까? 사람들이 한 겁니까? 사람이. 그렇죠. 네. 이 포인트가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지워도 되겠죠? 네. 괜찮겠죠? 네. 죄인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죄인이라는 호칭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당시 그래야만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통념이 있었을 거란다. 네.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이 전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금방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세상은 시대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네,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세상에 헬레니즘이라는 네. 그들의 문화를 퍼뜨렸어요. 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일어나요. 로마는 힘으로 그리스를 먹었지만은 그렇죠. 그리스는 거꾸로 문화로 로마를 점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게 급격히 밀려 들어온 게 무슨 사상일까요?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수많은 나라들도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헬레니즘의 영향. 그렇죠.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 사회를 전체 근간을 흔드는 급변하는 시기에 이 시대가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때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는가 하면 네. 야, 세상이 미친 것 같다. 유대 사회 입장에서는 이래선 안 되겠다. 네. 뭔가 저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가는 이 흐름에 반하거나 구분되는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쿰나는 공동체가 네. 이거 SNF라 그러죠. 네. 광야로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원래 동기가 건강한 동기에서 시작이 네. 되었어요. 네. 야, 우리만이라도 좀 구분해서 분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철저히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환경을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모든 누구누구는 죄인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자, 특별히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네. 이런 영향들 때문에 그 사회는 죄인의 집단이 저절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누가 가장 경고하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네. 누가 도대체 죄인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느냐? 맞죠. 예수님이 규정하는 죄인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시면 10절에 우리 저 수의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죄인이 초점이 아니고 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초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상 시대가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렸던 영혼이에요. 그리고 시대는 그를 뭐라고 규정을 해놨죠?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네. 자,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보십시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이 중요합니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이나 갚겠나이다. 네. 자,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집 구조가 뭐 그 당시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문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여기에 서서
예수님이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앉아 계시고 여기 이제 누가 서 있을까요? 제자들? 청중들이 청중들, 서 청중들. 청중들이 지금 삭개오를 뭘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인. 죄인. 여긴 죄인의 집이에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죄인의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규정한 죄인이에요. 서서 삭개오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과 청중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두 번째는 갚겠나이다. 자, 갚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주겠사오며 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절이나 네 갑절. 네, 네 배. 네 배를 세 번째는 갚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는 말은 시제가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I will. 네.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원문에는 네. 이 시제가 미래 과거형이에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습관적 주고 있으며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도 습관적 현재 시제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네. 훌륭하네.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을 잘 보세요. 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설명해 주실 거니까. 네. 이 말을 그대로 풀어 놓자면 이런 뜻입니다. 주어 왔사오며 지금까지도 갚아 왔나이다 이렇게 돼요. 갚아 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원문을 읽다가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그 헬라어 교수님하고 몇 분 그 원어학자에게 물어봤어요. 네. 네? 그 메일로. 그리고 또 이제 전화를 직접 해서. 네. 근데 그분들도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고 습관적 현재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번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갚아왔고 주어왔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비록 그 시대의 세리장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어디선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가 돼요. 네. 엄청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렇죠. 앞에 얘기가 그래서 이해가 되는 네.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뭐라고 규정했다고? 죄인. 도대체 이 죄인은 누가 그렇게 냉소적으로 자기들 잣대를 들이대서 구분한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 실수를 시대 사람들이 한다고요. 오늘날에도.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도대체 삭개오는 언제 복음을 들었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궁금하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성경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왜? 게다가 이상한 게 하나 여기 있어요. 뭐냐면 네 배를 갚겠다는 말은 갚아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신명기 율법이 아니에요. 신명기 율법에는 네 배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넘겨 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천천히 찾으세요. 22장에 보시면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보세요. 22장 몇 절? 1절서부터. 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갑절을 배상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를 갚고 다섯 마리로 갚고 그러니까 다섯 마리를 그러니까 5배로 돼 있어요. 5배. 네? 양은 그러니까 4배인데. 이거는 4배란 말이에요. 4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나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삭개오가 이 4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말이에요. 어디서 그도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배를 갖겠다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배라는 가르침이 쿰란 공동체 SNF파 가르침입니다. SNF파. 여러분, 쿰란 공동체 SNF파면 그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사역했던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와 세례요한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있나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3장을 열어보세요. 있어? 못 본 것 같은데.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3장 7절부터 우리 향기 학생 7절이요? 읽어보세요. 네, 7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10절부터 우리 사훈 학생 읽어보세요. 무리에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예, 거기 보니까 놀랍게도 세리들 누가 나와서 세리를 받았어요? 세리들이 그렇죠. 여기 세리들이 나와서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았어요. 여기 삭개오도 있었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현장에 삭개오가 있었거나 네. 아니면 이때 세리를 받은 세리들 중에 복음을 통해서 이 세리들의 네트워킹이 당시 뭐 사회가 좁았기 때문에 뻔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예. 간접적으로 복음을 받았거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네배라는 가르침이 쿰란 공동체 SNF파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네. 이건 여러 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는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어. 주어 왔었고 갚아 왔었다고 말이야. 자기의 물질을 다 내놓고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기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아까 세례를 주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확인 다시 해요. 누가복음 3장. 다시 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을 보세요. 현기 학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되게,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죠. 네네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그 당시 죄인들은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을 좀 가져야 돼요. 첫째가 배웠던 내용을 좀 다 정리해 보면, 첫째, 삭개오는 이미 복음을 영접해서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바리새인들처럼 사회적 그 당시 통념처럼 맞아. 함부로 누구는 죄인 이렇게 선을 긋고 구분하고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그런 돼요. 죄와 실수는 많아. 하고 있지 않은가? 많죠. 너무 많죠.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 그러죠? 이 돌들로도, 그들이 그 당시에 돌멩이 취급하던 그런 죄인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예수님 메시지는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삭개오가 원래 태어날 때 기대를 가졌던 인생으로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네. 오늘 우리 상훈 학생이 복습을 아주 잘했는데 네.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네. 죄인과 복을 받은 사람, 죄인 이렇게. 그렇죠. 네네. 죄인과 네. 천국에 들어갈 자로 네. 이해하고 있었다고. 네.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낙타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더 쉽다라는 네. 말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말 의미보다는 네,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결국 강조하는 것이, 야 누가복음에 그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구나, 뭐 그것도 초점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초점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 잣대로 시대를 가르고 사람들을 구분해서 맞아요. 너는 죄인, 그럼 자기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교만한 구분 짓는 일들이 빌비재했다. 네.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의중을 드러낸 것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죄인을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네. 여러분 네. 잘 또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수업은 회개가 많이 되네요. 아, 우리가 날마다 좀 죄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되게 정죄하잖아. 아, 너 이거 왜 안 되려 그래, 되려.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일이에요. 그 너나 잘해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나 똑바로 해. 남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나도 내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맞아.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근데 진짜 주게 싸우면 저기가 여태까지 늘 좋았고 맞아. 갚아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짜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지난주랑 되게 대비되는 게 그 청년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구원 받고 싶어서 왔지만 너 재산 그렇게 했을 때 선택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잖아. 근데 그치. 세리는 모든 사람이 넌 죄인이야. 그 청년은 부자니까 얼마나 너는 괜찮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살아왔던 애고 세리는 계속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살아온 게 완전 맞아. 다르잖아.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치. 죄인이라고 칭호를 하든 의인이라고 칭호를 하든 사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인데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그걸 우리 그치. 인간들이 갖다가 그냥 아, 너는 이거에서 맞아. 알고 죄인이고 넌 이거에서 맞아, 의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 모두 좀 잘 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절대 그 외모 보고 사람은 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래? 뚱뚱하다니까 누가 뭐 자기 관리 누가 그랬죠? 원망스러워. 한 주간도 우리 품으면서 네. 서로 사랑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네, 모두가 네. 다 죄인이니까 겸손함을 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살아봅시다. 같이 살아갑시다. 네.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에서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지혜 2. 정의 3. 생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